안녕하세요. 오늘의 자연식단이 맛있는 토란대나무를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요리해 볼게요. 부들부들 맛있는 토란대. 이 건 토란대는 100g인데요. 얘는 이렇게 아린 맛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찬물에 넣어버리면 아린 맛이 절대 빠지지 않고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아린 맛이 빨리 빠지고 부드럽게 잘 물러질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옆에 이렇게 끓인 물을 준비했거든요. 토란대는 분명히 끓인 물에다가 바로 넣으셔야 돼요. 바로 이렇게. 이 토란대마다 이제 아린 맛과 이게 불리는 시간이 다르겠잖아요. 굵은 것은 좀 더딜 것이고 가는 것은 좀 빨리 빠지는데요. 이가 이제 이렇게 만져봐서 저희들이 나물 할 때 먹기 좋을 부드러운 감 그때 이제 꺼줘야 돼. 그래서 한 5분 정도. 너무 많이 해도 물러지고 이 토란대는 사실 참 불리기가 참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. 네, 장에서 시장에서나 마트에서 불려져 있는 걸 사시면 좋긴 한데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 직접 하시면은 좀 가격은 저렴해요. 얘가 5,000원 아치거든요. 주부들은 이렇게 만져보면 아 지금 나물하기 딱 좋겠다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. 이렇게 만져보셔가지고 다 됐으면 이때 불을 끄시고 한 서너 시간 담가놨다가 음식을 하시면 아린 맛도 빠지고 맛있게 음식이 돼요. 이렇게 한 4-5시간 담가놨다가 한 2번 정도 이제 씻어주셔서 나물을 볶으면 돼요. 이렇게 볶을 솥에다가 토란대를 놔주고 마늘을 듬뿍 넣어주세요. 마늘 크게 한 수저 넣어주고 참기름은 두 수저. 처음부터 참기름을 넣어주셔요. 그 다음에 까나리 액젓 두 수저. 그리고 매실원액 두 수저. 불에 볶기 전에 먼저 이렇게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해서 밑간을 좀 해줘야 돼요. 자, 이렇게 볶을 때 이제 멸치 육수 있죠?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육수 내놓은 건 300ml 정도 이렇게 부어주세요. 자, 볶아지고 있는 사이에 저는 청양고추. 청양고추가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나와요. 청양고추 두 개를 넣어주고. 조금만 일반 청양고추 같으면 반 개만 넣어주세요. 살짝 매운맛이 들어가면 느끼한 맛이 덜 나니까. 자, 이렇게 한 10분 동안 자글자글 끓고 나면 이제 마지막 간을 봐야 돼요. 살짝 싱거울 것 같네. 그래서 소금 반 수저 넣어주고 식용유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물들이 느끼하지 않고 더 담백하니 참 맛이 있어요. 자, 나물이 다 됐다 싶을 때 들깨가루 두 수저를 좀 쳐주고 파하고 청양고추도 같이 좀 넣어주고 국물이 넉넉한 들 같으나 다 쫄았죠. 멸치 육수가 꼭 들어가줘야만이 이 토란대 나물은 맛있어요. 자, 마무리로 깨도 좀 뿌려주고 맛있게 잘 됐네. 부들부들하니 맛있게 아주 잘 됐어요. 그리고 첫째 느끼하지 않아서 좋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또 맛있는 토란대. 그래도 명절에는 토란대가 빠지지 않잖아요. 함께 만들어 드셔서 감사하고요.
오늘도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